디아블로 2 파괴의 군주 이어서 갑니다. 이렇게 19레벨입니다. 저번 영상 이후로 나 그 카운테스랑 안다리엘을 좀 잡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안다리엘을 써드렸는데 아이템을 하나도 안 줬죠. 몇 번 잡아보니까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고어풋이라고 뭔가 색깔이 좀 이상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무슨 색이라고 하나 이걸? 남색은 아니고 아이보리색? 이런 색깔의 아이템이 나왔고요. 이게 아마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신발이랑 용병, 우리 용병이 무기, 그리고 여기 전용 보관함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크로스보우도 나왔습니다. 이 크로스보우를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이 네크로맨서 전용 이제 머리 방패죠? 네크로맨서 방패에 보나모 3가 달려있는 거를 저번 시간에 먹었었는데 이것보다 좋은 방패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루너드라고 보시면 룬이 있죠? 이거를 순서대로 박으면은 강한 아이템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천저라고 하네요. 이래저래 달려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좋은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무 위키를 보고 박아 넣었고요. 이게 옷도 스텔스라고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끼는 무기도 이렇게 원안으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걸 껴서 그런지 저번 시간에 스켈레톤보다 약했는데 스켈레톤보다 약간 더 센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템도 마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뭐였죠? 아 여기 있다. 이 호라드릭 스태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 병원도 갔다 오고 보험 처리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빠르게 가서 진행하도록 하죠. 이렇게 수컹수컹 데미지 들어갑니다. 데미지는 16에서 75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병이는 용병은 되게 안정적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지? 이 보우는 어떻게 쓰는 거지? 아 그냥 누르면 나가는군요. 뭔가 좀 느리게 나가네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19에서 32. 오 괜찮네. 이거 써야겠다. 오 그리고 마거트 동굴도 위치만 받았습니다. 마거트 동굴 위치까지만 보고 다른 데 안 봤기 때문에 마거트 동굴 일단 들어갑니다. 맞다, 이것도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 차암이라고 이것저것 먹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암을 통해서 저항력이랑 라이프를 좀 올려놔서 지금 라이프가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번이 아마 73이었을 거예요. 기억하기론 많이 올라갔죠? 아 너무 좋다. 너 용병 일 안 할 거야? 용병한테 내 무기를 줘야 되나? 근데 제 거는 맞으면은 이 뭐죠?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랑 상처 악화라는 게 있네요. 이거 한번 써봐요. 내가 쓸게요. 이거는 운사의 용봉창. 제가 말하는 사이에 해골들이 다 잡아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네 솔직히 보면은. 용봉창을 끼면 저 데미지 이렇게 됩니다. 괜찮다. 리치도 더 끼네. 뭐죠 이거? 콜드웜 버러워 이건가 보다. 내놔. 스태프 오브 킹스. 이것도 이거네. 색깔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 아이템 막 나왔습니다. 데커드 케인. 할아버지 할 말 있나 보네요. The staff of kings, the shaft with its headpiece. 제가 이걸 가져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자, 퀘스트도 갱신된 것 같은데 뭐 갱신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마거트 동굴에서 스태프 오브 킹스를 찾았습니다. 매우 빠른 공격 속도, 공격 속도 50% 증가에 모든 저항력 10+. 지금 이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좀 바꿔주실래요? 자, 웅봉창은 팔아주겠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재판매 해주겠죠, 파라님이?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스태프 오브 킹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스태프 색깔이 생각보다 좀 거무튀튀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셀 것 같은데? 공속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서 좀 보기 번거로운데 아마 강하겠죠? 갑니다. 와, 뭔가 엄청 빠른 것 같은데? 오, 레벨업 했습니다.
뭐 올려야 될까요? 민첩성을 올리죠. 힘이랑 민첩성을 똑같이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이걸 찍으면 스켈레톤이 6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못 참죠, 6마리는? 되게 좋다. 뭐야. 드로그난에게 기묘한 암흑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안 그래도 어두운데 더 어두워졌어요.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I've been researching this lengthy and find the source. 클러 바이퍼라는 녀석 때문에 어두워진 것 같은데 그 녀석을 찾아서 해결을 하래요. 알겠습니다. 스네이크 밸리 아래에 위치한 클러 바이퍼 신전에 있는 뱀 모양 재단을 파괴하세요. 호라드릭 스태프도 클러 바이퍼 신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 둘다 같은 데 가는 거네요? 클러 바이퍼 신전을 찾아야 되네. 클럽 바이퍼 신전은 스네이크 밸리니까 여기 잊혀진 도시니까 다른 맵으로 가야 되나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스네이크 밸리로 왔습니다. 이건가? 바로 앞에 있네? 뭐야? 저건가 보다. 그쵸? 뭔가 치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네. 바이퍼, 아뮬렛 오브 바이퍼. 테스트가 갱신됐습니다. 이거를 깨서 이제 밝아질 거라고 하고요. 뭐 그런 뜻이겠죠? 이거는 스태프를 복구하십시오. 이제 돌아가야겠네요. 빨리 합체시키라고 합니다. 또 있네요. 제린이 부르니까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로그난. 탈라샤의 무덤을 이 드로그난이 오랫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 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저를 가라 그러네요. 그리고 제린한테 가보래요. 여기 풀려됐고요. 이제 만드는 거 생겼고요. 아케인 생추어리, 궁전 내에 위치한 아케인 생추어리를 찾으세요. 궁전이라는데 여긴가 보죠.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이 미니맵 여기 있습니다. 궁전이 제린이 서 있던 곳. 일단은 아이템부터 보죠. 이게 아뮬렛 오브 더 바이퍼, 라이프 10에 포이즌저항 25% 올려줍니다. 포이즌저항은 제가 가장 저항력이 높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 중에 한번 바꿔볼까요? 75가 맥스인가 보네요. 일단 합체를 시켜보죠. 자, 이건 뭐예요? 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것도 먹었었나 보네요. 한손 무기가 있었네. 나 파이어 저항력 50%. 이거 껴야겠다. 나 이런 게 있었군요. 저 몰랐습니다. 먹어서 여기 몰래 넣어놨었나 보네. 내가 또 너무 평범하게 생겼네요. 이거 색깔 보니까 좋은 무기인가 보죠. 일단 스태프 먼저. 아이고, 너왜 거기 들어가 있어? 얘랑 헷갈렸구나.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네. 자, 합체시켰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호라드릭 스태프. 12에서 20 데미지에 50% 빠른 공속에, 라이프 10, 마나 10, 저항력이 10, 10, 10, 10에 포이즌 저항력 35%. 너무 좋다. 다시 들어가 있어야겠다, 베이스. 야,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색깔이 밝아진 것 같진 않고 기분 탓인 것 같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데 훨씬 셀것 같죠? 23에서 43 데미지입니다. 속도는 아주 빠르고요. 느낌표 떴는데, 케인 아저씨. Excellent. Be prepared for a fight. You'll likely have to. 이 스태프를 열쇠로 탈라샤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래요. 거기에 들어가면 탈라샤랑 싸워야 된대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퀘스트가 갱신된 게 없는데, 대화를 했는데 무덤을 찾으십시오만 돼 있네요. 가보죠 뭐. 일단 지금은 이것도 가지고 가라 그러고, 여기로 가면 되겠죠. 아케인 생추어리. 뭔가 든든하다. Hello. 뭐야. 자, 제린. 제린이랑 대화합니다. When the troubles began here, Triss. 이게 그리즈라고 이 하자대를 고용할 때 처음 만났던 NPC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있는 경비병들은 이 궁전 지하에 다
있었고 우리 경비들이 마을을 지켰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리지가. 그게 이제 경비병들이 저기 하렘 궁전 지하에서 악마들과 싸우느라고 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린이 그리즈를 통해서 용병들을 고용해서 마을을 지킨 거라고 해요. 이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뭐 가면 된다는 거겠죠, 일로?